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올라갔던 태국 사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어요. 제가 1월 27일 날 입국을 했는데, 입국을 하게 되면서 제가 10일간 자가 격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항에 입국을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자가 격리를 하는지까지 한번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제가 다녀온 시기가 그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약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던 시기거든요, 하루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입국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출국했을 때 알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보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태국 영상을 마무리할 때쯤 올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먼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 영상을 마무리할 때쯤 그걸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태국 영상이 거의 30부작 이상을 넘어갈 텐데 그때 되면 또 뭐 바이러스가 없어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제가 어떻게 격리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공항에서부터의 과정이 어떤지를 영상으로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인천공항에서부터 자가 격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Let's go! 제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아시안 항공을 이용해서 입국을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즌이라고 그래서 식사 같은 거를 전혀 안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기내식은 번듯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맛은 쏘쏘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그 세관 신고서 이외에도 건강관리 설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줘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기내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서류에는 자가격리를 위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 QR코드가 적혀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기내에서 내릴 때 미리 설치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은 서류를 두 장 정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PCR 검사. 출발 48시간 전에 준비했던 PCR 검사지를 준비해놓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백신을 두 번 맞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미리 꺼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들어가자마자 바로 검사를 해요. 요렇게 지금 입장을 하잖아요. 제가 입장을 하게 되면은 좀 있으면 바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그 검사를 받는 곳에서 서류가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꺼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캐리어에 넣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놓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특히 제가 도착했을 때가 그 오미크론이 가장 크게 번졌을 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었고요. 반드시 누가 데리러 오거나 아니면은 그 방역버스 혹은 방역기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는 날짜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아까 미리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PCR 제출자 그리고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라는 스티커를 그 여권에다 붙여줘요. 그리고 안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요 절차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 후에는 입국수속을 하는데 입국수속은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입국수속은 예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서류 검사만 좀 더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엔 짐을 찾아서 바로 나오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관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이랑 다를 바 없었어요. 짐을 찾아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공항 직원들이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먼저 물어봐요. 버스를 탈지 아니면 뭐 기차를 탈지 아니면 누가 데리러 올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역버스를 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버스를 타겠다 하니까 저쪽에 있는 부스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스에 가면은 또 한 번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스 시간은 몇 시에 있고 그다음 버스는 어떻게 표를 끊으면 되며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켓까지 끊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방역버스다 보니까 이게 시간 텀이 굉장히 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1시간 정도밖에 기다리지 않았지만 안산 가는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3, 4시간에 한 대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재수 없으면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운이 좋아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탑승할 수 있었네요. 저는 방역버스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버스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 방역버스 자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7000번 버스, 이제 안산 가는 그 시외버스죠. 요거 그대로 타고 가는 거더라고요. 단지 이제 탑승장만 좀 구분해놨다는 게 특이사항이었고요. 버스를 탔을 때 버스 자체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시외버스 그대로였는데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기사님이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리는 곳이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단원구 살거든요. 단원구 보건소 근처에 내려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응급 차량을 타고 그 단원구 보건소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아마 이제 버스를 타고 도착하는 곳이 보건소 근처일 것이고 거기서 이제 차량을 탑승하고 보건소까지 이동을 해서 PCR 검사를 먼저 받고 그 차량으로 이제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차저차해서 지금 막 보건소에서 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자가격리를 약 10일 정도를 해야 되네요. 코를 되게 세게 찔러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한 후에 이제 다음날이 되면은 일반적인 절차를 잘 이행했다고 했을 때 다음날이 되면은 1차적인 구호물품이 옵니다. 뭐 구호물품까지는 아니고 위생용품들이 좀 오는데 하나하나 영상으로 살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자가격리 동안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나와요. 저는 이제 좀 굉장히 빨간 그런 위생 쓰레기 봉투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그리 흔히 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쓰레기 봉투 50리터 짜리가 들어있고요. 요걸로 이제 10일 버티면서 쓰레기를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걸로 주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항사 방역 마스크, 우리 KF94라고 써있는 일반적인 그 잘 막아주는 마스크 있잖아요. 요게 두 장 들어있고요. 이렇게 일반 마스크, 우리 일반 이제 비말 마스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몇 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장갑을 주네요. 장갑도 이제 필요할 때가 있을까봐 위생용 장갑을 주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손소독제 같습니다. 스프레이로 사용하는 거. 요렇게 생긴 거는 제가 방콕 갔을 때도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는 겔 타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좀 재밌는 건데 요거는 몸에 붙이는 밴드래요. 그래서 몸에 붙이는 밴드를 이제 붙이고 있으면은 이게 온도가 쭉 올라가면서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온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밴드도 들어있습니다. 좀 신기한 아이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자 하나 들어있네요. 마음 건강 안내서라고. 요건 제가 좀 이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만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같이 온 문서가 있는데 요게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내가 물건을 받았다, 수령했다라고 하는 수령증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담당 공무원 분한테 수령증을 작성한 것을 사진 찍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요.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이런 것들이 온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담당 공무원께서 설명을 해주니까요.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체적인 구호물품 이런 식으로 해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부터 자가격리까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도 자가격리 지금 3일차에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월요일날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는 점 또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고 가시는 것보다 아시고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고요.
매주 수요일이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태국에 진짜 입국하는 영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태국 여행의 영상을 약 30부장 이상으로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를 드릴 예정이에요. 분량이 막 많거나 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우리 보통 관광으로 많이 가는 장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 테니까 이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 되는 그 우리 한국 여행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실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영상을 업로드하기 직전에 지금 보니까 그 음식들이 왔어요. 그 음식 구호물자? 자가격리를 위한 음식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마지막에 영상에 담아보려고 제가 좀 추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국물류가 좀 오네요. 양반에서 나오는 뭐 부대찌개, 묵국, 뭐 미역국, 사골곰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뚜기밥 이제 햇반 같은 거죠. 요것도 포함되어 있고 물이 한 병, 그 다음에 죽 종류, 커피와 녹차, 그리고 컵라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젤리, 이건 간식 같아요. 그리고 반찬류, 볶음김치와 참치, 장조림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추가로 물건이 와서 영상에 추가로 담아볼까 합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드렸을 텐데 마지막에 추가를 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끝에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